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동사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파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 같은 경우는 의외로 뜻이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은 이 동사 뜻 중에서 보내다, 붙이다, 발송하다, 발표하다, 말하다, 표출하다, 드러내다, 그리고 발효하다, 싹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엄마에게 위챗을 보내, 웨이신을 보내. 자, 이 위챗, 웨이신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카톡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예, 좋습니다. 바로 이 파 같은 경우는 보내다, 붙이다, 발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워 엄마에게 게마마, 그렇죠. 그 다음에 보내, 파, 그 다음에 위챗, 웨이신, 뭐라 그러죠? 웨이신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给妈妈发微信. 한 번 더. 我给妈妈发微信.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판매점은 이미 물건을 보냈어? 자, 역시 보내다, 붙이다, 발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판매점. 판매점이 뭘까요? 물건을 파는 집이란 뜻이죠. 물건을 파는 집. 뭐죠? 마이자 그럼 되죠. 그 다음에 이미 이징 물건을 보냈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파후어 이러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이자 이징 파후어라. 한 번 더. 마이자 이징 파후어라. 좋습니다. 우리가 타오바오 같은 데서 물건을 사고 나면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마이자 이징 파후어라라는 그런 문장이 뜨죠.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너의 발음은 매우 정확하다. 자, 바로 발표하다,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의 발음, 너의 뭐죠? 니더 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정확하다. 이 형태의 문장을 만들 때는 상태보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的音发得很准. 한 번 더. 你的音发得很准. 좋습니다. 보시면은 주어가 뭐죠? 인입니다. 인. 예, 저 인을 저는 발음이라 적어놨어요. 우리는 fa-in이라고 배웠습니다. fa-in 자체는 발음을 하다. 그리고 발음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하시면요, fa-in 하면 음을 fa 말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 같은 경우 이렇게도 말합니다. 니 파인 파더 헌준. 이렇게 말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니더인 파더 헌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는 말하다, 발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 역시 발표하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앞에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발음하다였습니다. 이번엔 발언하다. 똑같이 우리는 이것을 동사나 명사식으로 아예 외우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시면요. 그렇지만 이것들도 엄밀하게 보시면은 수로와 목적어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발언하고 있다, 발언하다. 어떻게 말하죠? 파옌, 그렇습니다. 그는, 타, 지금, 정在,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타정在 뭐죠? 파옌나. 읽어보겠습니다. 타정在 파옌나. 한 번 더. 타정在 파옌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파옌 해서 보시면 사전에 보시면 아예 나오세요. 이런 단어들이 뭡니까? 발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동사로 묶어놨어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시면은 파는 동사고 얘는 뭡니까? 명사죠. 말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말을 발표한다, 말을 한다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볼까요? 타정在发言呢.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는 또 열이 난다. 열이 나다. 바로 파의 뜻 중에서는 표출하다, 드러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그는 타, 그 다음에 또 열이 난다. 열이 났는데 열이 또 난다는 얘기겠죠. 자, 이럴 때 뭘 쓰면 될까요? 짤, 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를 써야겠죠. 자, 그럼 짜이의 뜻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짜이는 한 번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나기를 희망할 때 짜이를 씁니다. 그러면 요는 언제 쓰죠? 한 번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요를 쓰는 겁니다. 열이 났는데 또 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뭘 써야 됩니까? 요를 써야겠죠. 그래서 타, 요, 그 다음 뭐죠? 파샤올라.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요 파샤올라. 한 번 더. 타요 파샤올라. 좋습니다. 문장 끝에 있는 저 러는 뭡니까? 저 러는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열이 난데 또 열이 나는 걸로 변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너 자꾸 화를 내지 마. 역시 표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너 자꾸 화를 내지 마. 자, 이런 식 표현에 보시면요, 화를 내다, 뭐죠? 화후어란 뜻이 있습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화 같은 경우는 혼자도 쓰지만은 이렇게 결합돼서 쓰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앞에서 보신 단어들 보시면, 사전에 보시면 다 그게 동사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후어란 단어도 역시 사전 찾아보시면 동사로서 화를 내다는 뜻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너 자꾸 화를 내지 마. 니 비에, 그 다음 뭐죠? 화를 내다. 니 비에 화후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전 여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꾸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꾸. 어떻게 말하죠? 징창, 장창.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 라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오펑이요. 라오화후어.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别老发火. 한 번 더. 你别老发火.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라오란 뜻을 쓰면은 바로 뭡니까? 자주, 자꾸, 늘, 이런 식의 뜻이 포함이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밀가루가 발효되어 부풀었다. 자, 바로 발효하다, 싹이 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밀가루 뭐죠? 미엔입니다. 미엔. 발효되어 부풀었다. 발효가 돼요. 자, 파의 뜻은 발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발효하다, 발효가 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부풀었다. 밀가루가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겠죠. 그래서 파 자체는 발효되어서 부풀었다는 뜻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우리말은 굉장히 길지만 간단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면 이징 파라. 한 번 더. 면 이징 파라. 좋습니다. 밀가루는 이미 파라. 발효되었어. 밀가루가 발효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부풀겠죠. 그래서 우리말 표현은 발효되어 부풀었다지만 중국말은 그냥 파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징도 빼셔도 돼요. 면 파라.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面已经发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감자에 싹이 났어. 자, 발효하다, 싹이 나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싹이 나다. 사전 찾아보시면 역시 싹이 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지 여러분들? 사전에 보시면 싹이 나다는 뜻이 있어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파야란 뜻이 있어요. 파야. 그러면 감자, 토도우, 싹이 났다, 파야. 그 다음에 났다 하니까는 러 붙이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토도우 파야라. 한 번 더. 토도우 파야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까지 보셨던 이런 단어들 보시면 대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전에서 그냥 동사로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 지금 파와 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엄마에게 위챗을 보내. 자, 바로 보내다, 붙이다, 발송하다는 뜻이 있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给妈妈发微信. 한번더我给妈妈发微信. 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판매점은이미물건을보냈어역시보내다붙이다발송하다는뜻입니다어떻게말합니까그렇죠읽어보겠습니다卖家已经发货了한번더卖家已经发货了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너의발음은매우정확하다바로발표하다 말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더인 发得很准 한번 더 니더인 发得很准 좋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发音이란 뜻이 있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발언하고 있다 역시 발표하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발언하다 어떻게 말하죠 他正在发言呢，한번더，他正在发言呢，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그는또열이난다，바로표출하다，드러내다라는뜻이있습니다。열이난다。갑니다。그렇죠。읽어보겠습니다。他又发笑了，한번더，他又发笑了，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너자꾸화를내지마。자, 바로 표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 비에 라오파호 한번 더. 니 비에 라오파호 한번 더. 니 비에 라오파호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밀가루가 발효되어 부풀었어. 그렇습니다. 바로 발효하다, 싹이 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面已经发了. 한번 더. 面已经发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자에 싹이 났다. 역시 발효하다, 싹이 나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土豆发芽了. 한번 더. 土豆发芽了.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짜잔!